서랍 안엔 뚜껑 색이 다른 플라스틱 그릇이 놓여 있는데요. 이 안엔 하루 세 번 식사 후에 먹는 얘기 각각 따로 담겨 있습니다. 시골에서 삼촌들이랑 어머니가 글도 모르시고 약을 어떻게 분별해서 드시게 할 방법이 없나 고민 끝에 그녀지책으로 한 건데요. 색깔을 다르게 해가지고 그렇게 드시게 했었어요. 내 식구의 눈높이에 맞추다 보니 그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됐다는데요. 직접 보살피기로 한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. 삼촌들은 그런 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. 그리고 떨어져서 살아본 적도 없고 어머님과 또 형제들끼리 떨어져서 살아본 적도 없고 만일 그곳을 보내면 저희 삼촌들은 견디지 못할 거라는 판단이 들었어요. 약 먹읍시다. 예. 삼촌 얼른 와. 시어머니와 막내 시동생에겐 인지개선을 위한 영양제를 따로 챙겨주고 있습니다.